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정도 저렴한 임대료에 최소 6년, 최대 1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엔 847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됐습니다. 강동 강일지구 행복주택.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첫 행복주택입니다. 총 346세대 중 대부분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이고 10%인 34세대는 고령자들입니다. 단지 내에는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해 행복주택의 평균 모집 경쟁률은 10대 1.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만족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다른 데보다 평수도 조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 뭐 두세 명씩 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가니까 생겼으면 좋겠어요.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행복주택이지만 사업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노원구 공릉동의 행복주택 예정부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는 경춘선 폐선부지인 이곳을 활용해 행복주택 100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초소까지 짓고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10명이나 5명씩 교대로 이렇게 나와서 지키고 있고 공사업체에서 나왔을 때는 얼른 전화로 연락망을 하면은 또 수십 명 나오셔갖고 같이 그렇게 막고 있죠.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울시는 수서역 공영주차장터에 행복주택 44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지난 2월엔 강남구민 4만 3천 명의 반대 서명부가 서울시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10몇만 명이 오고 가는 서울시 관문에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환승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행복주택을 짓는다 하는. 지난해에는 목동지구가 주민 반대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반대 지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사는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우선 과제입니다. 시민 대다수가 실제로 행복주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SH공사에서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문 보도와 같이 행복주택이 주변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민을 이해시키는 등의 저층주거지 한가운데 들어선 삼전지구 행복주택입니다. 지난 10월 문을 열었는데 인근 집값에 변동이 없다는 게 주변 부동산의 분석입니다. 행복주택 온 사람들이 무슨 거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행운을 얻어서 온 사람들이요. 빵빵한 직장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삶의 질이 낮아져요. 그런 거는 절대 이런 영향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3,400여 가구. 올해 모집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행복주택이 1,200가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계속 비슷한 추세로 이어질 경우 행복주택 공급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기존의 뭐 저소득층만 또는 노인층만 모여있는 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반발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행복주택처럼
좀 더 기존의 임대주택을 벗어난 그리고 주변 지가에 뭐 긍정적 요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거 난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자 마련된 행복주택. 지역사회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박철미입니다.